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와, 꾸나 와이도쿠. 아, 진짜 왜 저한테 디코 보낼 때마다 투두고 투두고 이러세요. 진짜로. 투두고가 뭐예요? 투 드로이드고. 아, 아, 왜 그래요 진짜. 아니야 도쿠님, 한드예요 이제. 뭣? 맞아. 뭣? 그 죄송한데 우리 모인 씨는 드로이드 할 지능이 없어요. 아니야, 어저께 3두루 했다고. 아, 그냥 실이다 해요. 야 와이도쿠, 얘 맛보면 느낌이 달라. 모인 씨 그냥 페른이나 해, 내가 힘멸할게. 근데 진짜 놀라운 점, 모인님 성장했다. 뭐가 성장했어요? 진짜 커졌나? 야! 아니고요. 야! 아, 미안합니다. 아, 속마음 버튼, 속마음 버튼. 그거는 뭐, 저 객관적으로 아니고요. 아씨, 그 뭐가 객관적으로 아니에요? 아, 맞아요. 토끼님 그거 소식 들었어요. 어, 어떤 거요? 전이 맡으셨다고. 제가 아이젠입니다. 아이젠 말고요. 아이젠 말고 그 겁쟁이 많은 애 있잖아. 겁쟁이네. 페른이랑 썸 타는 애. 사실 근데 조심스러운 게 아직 공개가 안 돼가지고요. 어, 맞아. 안 그래도 그 제가 소식 듣고 한번 봤거든요. 여기 그 용사 일행들 있잖아요. 이게 처음엔 몰랐는데 다시 들어오니까 어, 이 사람 그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. 아니 근데 뭔가 스토리적으로도 뭔가 딱 그게 와닿는 게 있어요. 이제 또 한시대를 풍미하신 분들이잖아요. 아, 그렇죠. 현대 용사의 일행이라는 게 그딱 뭔가 또 있다 보니까. 아, 그러네. 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또 제작하시는 분들 이렇게 연출 좀 놔가지고 한번 뭐 인터뷰나. 제가요? 애니메이션 더빙 PD분들이랑 그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? 근데 이제 그쪽에 이제 전달할 때 어, 이분 근데 뭐 하는 사람이세요? 이제 저희 유튜브 보내드리는데. 어, 아이고 그 가끔 히로아카 깐 적은 있는데 뭐. 아, 내가 그럴 짬이 되나? 아니 그 난 좀 너무 힘든데. 어? 그러면은 제가 일본 쪽 관련된 애니메이션 만드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. 그거 보면은 성우들 나오면서 네 후보 몇 번 몇 번입니다, 페른 연기해보겠습니다 해서 딱 페른 연기를 했는데 아 이분 내가 생각했던 페른이 아니다 하면 그게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탈락돼요?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제작을 해봤는데 사실 그런 거죠.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이분은 이 배역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저분과 호흡하면은 이 배역을 찾아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. 어, 나 이런 진솔한 이야기 솔직히 처음 듣는데 개맛있다. 근데 사실 의외로 우리나라에서 더빙을 좋아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일본은 창작 나라이기 때문에 한 편 만드는데도 되게 많은 시간과 자본이 들어가요. 리소스가. 네. 네. 근데 우리나라는 방영을 해야 더빙 방영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네 편도 녹음해봤어요. 뭐? 일주일에 네 편? 와. 네.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원래 했던 사람들 그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. 하지만 원작에서의 그 인물은 존재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일본만큼 신경을 쓰는 것만큼 그 완성도로서 리스펙을 서로 가져야 되지 좋지 않을까. 근데 왜 이 얘기를 저희가 지금 3량이 해야 되는지 전에. 아니 저는 제일 즐거워요. 저 솔직히 말하면은 아, 너무 좋은데?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지금이 과도기인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약간 게임 중에 서브컬처에서 메인적인 작품들은 보통 이제 중국에서 나오잖아요. 더빙을 공부하게 되면 단순히 연기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언어적인 부분도 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은 뜻글자와 은글자가 같이 속하에 있잖아요. 교수님 진도가 너무 빨라요. 네, 그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. 뭐 예를 들어서 조삼모사 그러면은 우리들은 풀어서 이해를 하잖아요. 그렇지. 조삼모사 이게 우리는 되게 쉬운데 이게 막상 이거 뜻풀이 해석해서 그대로 말하면 눈앞에 보이는 차이에만 집착하는 어리석은 뭐 이런 말하면은 뭔 개소리야 싶을 수도 있어요. 사실 시청자분이 진짜 소름 돋는 말 했다. 쉬워 보이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잘한 거라고. 아, 그러네. 야, 우리는 또 어떻게 했냐, 모인씨? 자, 우리 쌤빡전 때, 야, 우리 쌤빡전 때 어떻게 했냐? 야, 이거 비교도 안 돼! 이거 이렇게 보면! 그러면은 그 궁금한 거 있는데 이거 일본의 거친 용어들 있잖아요. 뭐 이런 것도 막 치환이 돼요? 어려운 건데 그것도 진짜 성우들과 번역가와 더빙 PD들의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예. 예? 예? 아 그러네. 왜 나 그거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했지? 근데 생각해봐, 우리가 서로 호프집이나 이렇게 했을 때 뭐? 와일드콘 진짜야? 어 이게 무슨 어 나 되게 낯설었어. 어 방금 토끼님 말에 나 되게 낯설었어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바꾸려고 하는데 골머리를 까는 게 그런 것 때문이죠. 신기하긴 하다. 모르는 분야니까 들을 때마다 아 그냥 너무 재밌는데? 근데 아까 저기 와일드콘님 채팅창 보다가 생각난 건데 저도 갑자기 그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. 과연 술식 순전 청이 좋을 건지 아오가 좋을지. 난 청도 좋을 것 같은데? 술식 순전 천, 술식 반전 척. 우라사키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? 자. 자. 퍼식 자. 어 알았어 잘게.
다른 차원의 김씨도 한 10년 하니까 이제 사명감이 생기고 그런가 봐요. 키님의 면모가 약간 좀 거리감이 느껴지셨다면 지금은 뭐랄까 약간 고뇌에 빠진 사람이야. 나 연빈이님도 이제 멋져 보여. 아 그건 아니야. 아 농담이고 비니님도 다르게 보이긴 하지 솔직히. 아 그러니까 멋져 보인다라기보다는 비어 보인다라고 생각.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억울한 게 이게 내가 내 비니님을 막 갈군다. 아 갈군 건 저 사람이야. 왜 내가 자꾸. 말도쿠 너도 갈궜어. 난 잘했어 도피님보단. 여튼 제가 한번 거기 담당하시는 분께 한번 잘 물어볼게요. 나 그럼 질문하고 메모해 놔야겠다 좀. 아이 모엘씨 그렇게 진지한 게 아니야. 가볍게 하면 돼. 나 궁금한 거 되게 많단 말이야. 아 진짜 부끄럽게 해서 사람 부끄럽게 할래요? 나 지금 5번까지 적어놨는데 안 돼? 그러면 저희 오늘 삼두루 어떻습니까? 아! 뭔 삼두루야. 야 김토끼 너 전이야. 이제 표범으로 전이를 해드리죠. 에이! 아니 근데 어제 삼두루 했는데 저희 괜찮았어. 아 이거 진짜요? 나 어제 진짜 어제만큼 저렇게 살인모드 켜진 모잉님 본 적이 없어. 다 죽여! 미지 아니야 진정해. 아직이야? 아니야 멈춰. 아직 나갈 때가 아니야. 아니 잠깐만 점점 문도급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? 아니 지능이 떨어지고 있어! 그 무슨 소리니? 아 근데 든든하다고. 아 그치. 내가 속마음인데? 미안. 아 말풍선 바뀌었네. 아 미안해. 아니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도쿠님 저기 뭐야 주술회전이 5화 안에 완결된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아니 옆집이 무너졌다고 비웃고 있었는데 아이고 우리 집이 더 무너졌어요. 고조사투루는 진짜 죽은 거야? 아니 그냥 엔딩을 보여줬잖아. 그 씬 진짜야. 가장 잘생겨서 좋아했는데. 모인 씨는 사람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캐릭터 죽어서 어쩔 수 없어. 맞아 다 죽거나 다 악역이야. 모인 씨 그 좋아하는 이터널 리턴 남캐 누구예요? 나 좋아하는 이터널 리턴 남캐? 레온이랑 에이드는 건들지 마세요. 에이드는 좀 두고 봐야 됨. 이런 개? 야 내가 경고했지. 너 또 한 번 에이드 건들면 내가 용서 안 한다고 했어. 근데 모인 씨는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.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이야? 네, 아무 의미 없어요. 아니 뭔가 의미가 잔뜩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. 그거 계속 물어보면 이상해진다. 초호한 버튼 꾹. 아 지가 뭐가 됐다고. 지가 뭐가 됐다고 막 남을 꼬시도 아닌 누가 진짜 대건방지네 진짜. 버튼 혹시 눌렀는데 함몰 된 거 아니에요? 고장 나가지고. 그러게 고장 났는데. 아 됐다야 저 다운로드 됐어요.